AD 사장님, 네. 저기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저기 보면은 맨 처음에 저 6월 저게 AT가 6월 4일 날 배추 저거를 저 맨 마지막 보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입고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어요. 예? AT는 건의를 저렇게 잘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7월 달에 저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농식품부가 6월 22일에야 저 공문을 하달해서 AT로부터 비축을 하라 그래갖고 너무 늦게 돼서 결국은 7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저기 보시면 향후 대책, 거기 보면 배추 무의 수매 시기를 놓친 부분. 이거를 왜 AT가 사과를 합니까? 농식품부가 사과해야지. 이거 뭐 정부 부처가 잘못해놓고 AT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AT는 6월 4일 날, 6월 달에 다 배추 비축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건의했는데 농식품부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22일 날 공문 내리니까 준비기간이 한 2주 걸리니까 7월 달부터 했다. 그러면 농식부가 사과 이후에 AT가 왜 사과를 해요? 네, 저희 AT가 이제 수매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 봐주세요. 네. 썩은 배추 직배 이거 오늘 얘기 많이 나왔죠? 네. 그, 죄송합니다. 저 네. 넘겨보세요. 썩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넘겨보세요. 썩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AT에서 겉면의 오염 부분은 제거하고 속으로만 김치를 담그기 때문에 괜찮대요. 그 속도 썩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답변이라고 저 AT에서 답변이라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런 배추로 담근 김치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거죠. 1분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배추 보관 한계일을 다 넘겼어요. 배추 보관 한계일이 최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계절별로 계절별로 다른데요. 다른데 네. 3회 차의 경우 보관 한계일이 90일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은 188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썩지 안 썩겠습니까? 안 썩는 게 이상하지. 예? 공사가 배추 비축의 의무를 안전에 게을리해서 국민 건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직배를 하는데 하도 안 사니까 배추 1kg당 1원에 팔아요. 1원. 근데 안 사요. 1원에 파는데 안 사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배추 1원에 사가서 그 사람들이 김치를 만들면 6천원이나 7천원에 팝니다. 뭐 물론 양념 등 부재료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 비축 배추를 또 받 이것만 묻은 거 아니야? 냄비공장들은 또 어떻게 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선정 의원님께서 여기까지만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많은데 이거 추가질 때 저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저기 보십시오. 배추 보관 한계일이 최대 98일, 64일 3회, 4회, 5회, 6회, 7회 비축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그 보관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늦어져서 다 배추가 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 4천 톤 가까이가 폐기가 됩니다. 이건 농어촌 저 뭐야 유통공사에서 시장 수급 조절 이거 보관에 좀 더 저걸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원짜리 배추, 1kg에 1원짜리 배추가 나타나는데 헐값에 배추를 1원짜리를 공급받아 갖고 이제 6천원짜리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요. 뭐 다른 양념감 같은 게 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김치 공장들의 경쟁률이 이걸 받으려고요. 직배 배추를 받으려고 3.3대 1이나 됩니다. 팩스 접수를 한다 그러는데 팩스로 해도 1, 2초 내에 쫙 마감이 될 정도로 쫙 들어와요. 이게 순서대로. 예? 이게 손가락을 얼마나 전화번호를 빨리 누르냐에 달려있다. 아까 서삼석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 공고문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공지를 하죠. 그런데 네, 네. 그 공고문상의 신과 다른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돼요. 1회차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도 않은 업체한테 물량이 가요.
신청일인 4월 10일보다 하루 먼저인 4월 9일에 신청한 업체가 선정이 돼요.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죠. 2회차에는 4월 16일이 마감일인데 4월 17일에 신청한 업체가 선정돼요. 네? 그리고 3회차는 입금을 먼저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개시 전인 10시 전에 입금한 사람이 선정이 돼요. 또 10시하고 11시 사이에 입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11시 넘어서 입금한 사람도 선정이 돼요. 어떨 때는 공고문에는 계획 물량이 200톤이었는데 실제로는 500톤이 배정이 돼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 저 운영을 잘못하고 예? 아까 저 서삼석 의원님이 여기까지만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까지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해서 특혜를 보는 김치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